코로나19로 인해 지난 9월 정기산행을 취소하고 오늘 10월 17일 셋째 주 토요일 정기산행으로 삼성산을 가기 위해 1호선 관악역에 모였습니다. 삼성산 들머리는 관악역 앞 큰 길 건너편 삼성 초등학교 우측 옆으로 올라섭니다. 삼성산은 국기봉 못 미친 지점까지 약 3km 정도는 이렇게 무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전망대 1.3km입니다. 아이고. 여기서부터 전망지까지 암릉길이 이어집니다. 안에 삼성산으로 분류되죠. 여기가 관악산 넘어고. 초보들도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우회길도 있습니다. 네, 안심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더라. 손목에 걸어요. 그래야 놓쳐도 손목에. 와, 좋다. 아주 실루엣으로 너무 이뻐. 네. 네, 여기서 전망대 전망 좀 보시고 우측으로 이렇게 가실 거예요. 어려운 길로. 네. 여기 전망대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면 쉬운 길이 있는데도 우측 어려운 길로 가보고 싶다고 해서 우측 리치길로 안내를 합니다. 박영배가 어느 날 저렇게 변했어. 일로 와, 그러면. 일로 와, 만만치 않아. 어? 아예 일로 와, 일로 오라니까. 아 참. 최근 서울등산학교 무료 릿지 교육을 마치고 그래. 다리에 자신감이 붙은 준영군은 어려운 길을 택해 올라가고 합니다. 준영이 어디 있어? 어, 올라왔네. 아이고 씨. 잘했어, 잘했어.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한다. 어, 우측으로 가도 돼요. 우측으로 와요, 명희님. 예, 우측으로 와. 자신감이 없어 금명희님은 안전하게 우회길을 택해서 올라가라고 권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여기 갈림길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국기봉을 700m 남긴 지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갑니다. 코로나 전국이며 주말이다 보니 산행객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는 다 올려보내고 천천히 올라섭니다. 이제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아. 여기 위에. 발을 그 디디어 하나를 디디어서 완전히 저 왼발을 디디실 것 같은데 들 데가 없어요. 아 왼. 예. 네. 아 여기. 예. 네. 여기. 예 네, 디디어서.
여기가 선막사야. 국기공 100m. 여기까지만 썬도. 자, 손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이제 빨리 가요. 아이고. 한번 찍으시는 거예요? 국기봉을 넘어 적당한 곳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출발합니다. 아, 서서히 출발합시다. 네. 왜 경쟁상대라고 내가 생각을 하세요? 다 계단이 있어요. 그거 잡고 완전히 돌았어요. 완전히. 네. 그렇죠. 한 유일한 단풍이네. 아, 여기 이제 인도길이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통신기지 올라가는 길이고요. 이쪽으로 쭉 갑니다. 여기서 서울대 넘어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아, 우리 용범님이 석수에서 역으로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하, 제일 반가워하는 거 봐. 와, 예, 예, 우리 저 새로 오신 분들 인사 좀 하세요. 아유. 우리 용범이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며칠 전에 서천역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왔었죠. 아, 반갑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뭐 올라오셨으니까 좀 넘어가요. 넘어가. 아이고, 갑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장군봉 1.3km, 호암사 0.8km. 자, 불맹이 하나씩 싸고 소원들 비세요. 호암사 장군봉은 거치지 않고 바로 호암 능선길로 우회해서 넘어갑니다. 일로 약수 한잔 해요. 기가 막힙니다. 자, 이 용범님이 메로나를 가졌습니다. 메로나. 네. 각선 교회를 지내요. 사모님은 그 전이시잖아요. 못되시나요? 다 능선이 우리가 넘어온 능선이야.
아, 이렇게. 예, 아, 뒤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네, 서울 호암산성 유적지가 있습니다. 한번 이쪽으로 한번 보고 가요. 7.7km 지점인데요. 여기 구령사를 좀 들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정상에, 이 능선 정상에 우물이 있다는 게 인위적으로 만든 우물이 아니라고, 이게 천연적인 우물이라고.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우물터야. 제2 우물터. 여기도 물이 있잖아. 석수역까지 가는 호암 능선길도 이렇게 무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자, 쭉 직진하면 반항역으로 가는 데고요. 자, 석수역으로 오늘 가겠습니다. 아, 예. 오늘은 10월 정기산행으로 우리 이원발TV 정기산행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삼성산을 했습니다. 삼성산을 넘어서 또 호암산으로 해서 지금 석수역으로 내려왔는데요. 오늘 뭐 삼성산에 약간의 리치길도 있었고 아주 우리 구독자님들이 재미있게 산행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오늘 산행 고생했어요.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산행을 마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